2018년 고2 모의고사 6월 36번 들어갑시다. 원래 이제 순서 문제인데, 원래 순서의 단서로 나왔던 부분들이 이렇게 when his response instead 이 부분인데, 선생님 봤을 때 이것은 문장 넣기 문제로 또 나올 수는 있어.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혹시 이제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으면 제일 밑부분, 밑에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선생님이 독해를 하면서 너희들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자. 자, 오래전에 나는 방문했습니다. 누구를? The Chief Investment Officer, 최고 투자 관리자를, 어디? 큰그 금융회사에. 그런데 그 사람은 had just invested, 막 투자했습니다. 수천만 달러를. 어디에? 바로 ABC 자동차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when I asked, 내가 물었을 때 뭐라고? 어떻게 그가 그 결정을 했는지를 물었을 때, 왜 앞에 결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결정을 했는지를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응답했습니다. He had recently attended. 그가 최근 그 자동차 쇼에 참석했었다고. 그리고 감명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한 자동차 쇼에 이제 참석을 해서 그 회사의 어떤 제품에 감명을 받았겠지?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뭐, 이건 그냥 감탄사야. They do know. 그들은 정말 압니다. 뭐를? 어떻게 차를 만드는지를. 너무 만족했나 봐. 그들이 차를 만드는 방식에. 그러니까 그의 반응은 made it very clear. 이 오형식이야. 이건 또 감옥적이지. 그것을 매우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의 어떤 직감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was satisfied. 그 자신에게, 그리고 그의 결정에 만족해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감옥, 진목에서 진목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대절이 여기까지 가는 거다. 오케이. 그래놓고 또 오형식이야. 나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remarkable, 놀랍다는 것을. 또 이것도 감옥, 진목이지. 뭐가? He had apparently not considered. 그가 명백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그한 가지 질문을. 어떤 질문? 한 경제학자가 would call relevant, 적절하다라고 부를 그런 한 가지 질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이 뭐냐? Is the ABC stock currently underpriced? 바로 ABC 주식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니? 자, 일반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려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투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뭐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가 적절하다고 부르는 그런 질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주 놀랍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대신 그는 had listened to his intuition, 그의 직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감을 믿었다 이 뜻이지. 자, 그는 그 차들을 좋아했고, 그는 그 회사를 좋아했고, 그리고 그는 그 생각을 좋아했습니다. 뭐? 그 주식 소유하는 생각을. 자, from what he know. 자, 뭐로부터?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뭐에 대해? 주식 선택의 어떤 정확성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한번 비춰볼 때 It is reasonable.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뭐가? 믿는 것이. 뭐라고 믿지? 그가 알지 못했다고. 뭐를? 그가 하고 있는 일을 그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면 이 사람이 선택한 그 주식 선택은 아주 비합리적이라 이 얘기지. 바로 그 얘기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걸 혹시 이제 어휘 문제로 나온다고 그러면 어휘 문제 혹시 추천을 한다면 선생님이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 일단은 뭐 감명받았다. 이거는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명확하다는 거 일단 알아두자. 그리고 이거 remarkable, 그게 놀랍다라는 것을 알았지. 오케이, 이거 적절하다고 부른다는 거 relevant,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underpriced,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reasonable. 요 정도에 있어서 어휘 조금 체크했으면 좋겠고, 만일 이 문제를 그 빈칸을 낸다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한두 군데 정도, 두 군데 정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가 명백하게 경제학자가 적절하다라고 부르는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이 부분. 그 다음 맨 마지막 부분. 자, 우리가 주식 선택의 어떤 정확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비춰볼 때 그게 합리적이다. 뭐가? 그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빈칸 조금 대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6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